29번 봅시다. 왕열 reflecting on the need.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organization, leaders and families today 오늘날에 뭔가 이 조직이나 리더나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동안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대디아를 깨달아. 뭐를 깨닫니? 아, one of는 원이 주어야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항상 이렇게 복수명사 나오고요. 이렇게 characteristic 특징 중에 하나는요, is inclusivity, 포용성이라는 거죠. 그 조직이나 리더나 패밀리에서 필요한 그 특징이 뭐냐, 어떤 특성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용성. 왜 포용성이 필요할까? Because inclusivity, 즉 이런 포용성이 support, 와짜를 뭐하니까, 지지해 주니까. What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불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오죠. Everyone ultimately wants.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지지한대. From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어떤 관계로부터 원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바로 그 원하는 것이 뭐냐? 콜라보레이션, 협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내에서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거고, 그 관계 안에서 협력이 필요한데, 이 협력을 위해서는 포용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나, 내용이 역접입니다. 그러나, The majority of는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야. 리더들, organization and family들의 대다수는요, are, 그래서 are이 와야 돼.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Old paradigm.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전지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선에서 꾸며주죠. In each one person. 어떤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냐? 한 사람이. 보통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Oldest, most educated, and or racist. 가정 내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아빠, 혹은 그 집단 내에서는, 조직 내에서는 가장 똑똑한, 혹은 나이가 많은, 혹은 부자인, 부유한, 그러한 어떤 한 사람이. 그치?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안에서 원이 주어야 한 사람이 makes all the decision. 모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지배하죠? 뭐 없이야? With little discussion이니까. 뭐 없이 토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 없이. Without 같이 들어가죠. With little. 그러니까 exclusion이 아니라 inclusion. 포함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앞에 부정어하고 어울리죠. 토론도 없고, 다른 사람들 포함시키는 것 없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분사 고민이죠. 그 결과, 뭐를 초래하니? 배타성을 초래하죠. 그쵸? 배타성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남을, 그렇지. 남을 끌어들이지 않고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그 나이 많은 혹은 그 리더라는 사람이 다 남을 그 결정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혼자 독자적인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사람이 코드 디렉터, 어떤 관리자나 최고 경영자 혹은 다른 시니어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어. 누가 다른 사람이 투부정사 할 필요가 없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full 명사로 나왔고, 투부정사 여기까지 걸어보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그들은 뭐라고 여겨집니까?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목적격 보호 나오죠. 형용사로 나와야 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조직을 위해서 의견을 막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연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That ER을 보여줍니다. Exclusivity, 이러한 베타성은요. In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심지어 누구랑 같이 있다 하더라도 천재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베타성은 is not as effective as inclusivity. 베타성은 포용성만큼 효과적이지 않아. 왜? Where everyone's ideas are heard. 이 포용성은 모든 이들의 아이디어가 다 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모든 이들의 아이디어가 들어지면 당연히 해결책도 만들어지거든. 뭘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베타성은 아무리 천재가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포용성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 베타성, 그 다음에 포용성, 요게 어휘 들어가는 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베타성, 포용성 요 단어들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결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연결사 yet 두 개 나왔다. 순서도 괜찮습니다. Why 그 다음에 yet there is 이렇게 순서별도 괜찮고 빈칸 콜라보레이션 공통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베타성 포용성 요 단어도 암기하셔야 합니다. 30번도 봅시다. 원래 어휘 지문이었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었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자. 객관적인 관점이야. Is illustrated 설명이 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뭔가 카메라의 철학이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관점은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 설명이 된대.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consider, 우형식 동사야. 더 카메라를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치, 지금 더 카메라 to be a window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목적어 또 나온다. audience를 to be outside the window. 카메라를 창문이라고 봤을 때 관객은 창문 바깥에 있다라고 본 거야. viewing, 분석 의문이죠.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그러면서 또 창문 안에 사람과 사건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다. 창문은 사진기야. 카메라. 그 창문 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건은 사람 중심의 사건이죠. 이거는 창문 아니야. inside. inside. 그 다음에 outside. 바깥에는요, 누가 있어? 그렇지. 관객이 있는 거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디를? 창문 안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누구야? 관객이야. are asked. 오형식 수동태네. 요청을 받았어요. To watch the actions.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라고 요청을 받은 거죠.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were taking place in a distance. 여기서 they는 그쵸? 여기서 they는 그러한 사건들이야. 사건들이 그렇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수동태 불가동사니까 당연히 ing형 됐어야죠.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 어디서? 멀리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We are not asked to participate. 우리는 그 사건에 참여해 안 해. 참여는 하지 않도록 참여하는 것은 요청받지 않았어. 우리는 관객으로서 사건에 참여하진 않고 사진기, 이 창문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고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the objective point of view, 객관적인 관점은 employs, 사용하고 이용해. 무엇을? 정적인 카메라를. 그죠? 여기서는 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As much as possible.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한대.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부정사 나왔죠. Produce the window effect. 이러한 창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it 그러한 객관적인 관점인 concentrate on the actors 어디에 집중하니 배우와 사건에 집중해 뭐 없이야 without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뭐는 그렇지 카메라에 관심을 끄는 것 없이 카메라는 단지 어떠한 뭐일 뿐이야 그치? 관객과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우리는 카메라에 눈길을 가지는 않아. 카메라에 눈길을 돌리진 않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배우와 사건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Objective Camera Suggests an Emotional Distance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주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야? 대상과 카메라의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카메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정적인 카메라야. 얘한테 관심을 끄면 안 돼. 그러니까 카메라는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단순히 뭐 하는 것처럼 보여. 그냥 녹화, 기록만 하는 것처럼 보여.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여기서는 부사가 나오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능한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근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제 목적어 나오죠. Record의 목적은 the characters and actions of the story로 나와. 그 이야기에 캐릭터와 액션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the director는요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natural 되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카메라의 위치 선정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카메라 각도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the objective camera does not comment on 논평을 하지도 않고 얘는 객관적이니까 의견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interpret the action 어떤 사건에 대해 해석도 안 하고 그 단지 merely record 뭐만 하면 돼? 녹화만 하면 돼 누구랑 병렬이야? 더즈랑 병렬이야 objective camera가 record 하는 거니까 얘가 동사로 쓰였으면 얘도 단수니까 얘도 단수야 그 사건을 그냥 기록만 하면 돼. 오케이? 분사구문 나왔죠. 오형식 사역동사야. 그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봅니다. 액션을, 그러한 사건을 from the viewpoint, 어디서 봐요? 그렇지 관점이죠. 어떠한 관점?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다.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본다는 거죠.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이면은요. 그 카메라는 어떻게 움직여? 근데 눈에 안 띄게 움직여야 돼. 우리 눈에 띄면 안 돼. 그러면서 분사구문 나왔죠. calling as little attention.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자체에 뭐를 가능한 한 그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서 결국 이 지문에서 하는 것은 카메라가 굉장히 objective observer로서 객관적인 관점을 카메라 비율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진기의 역할을 하는 게 객관적인 관점이야. 그냥 어떤 사건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기록만 하면 돼. 해석도 안 하고 논평도 안 하고 그렇게 기록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그치 객관적인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어휘로 나오거나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휘하고 어법 좀 체크 한번 해보자. 우선은 여기 수동태 불가니까 taking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돼 있는 더 액션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멀리서.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정적인 카메라여야 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 그치, 카메라에 어떤 눈에 띄는 것 없이, 카메라가 뭔가 관심을 끄는 것 없이 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부사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record 동사의 목적어로 캐릭터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가 꾸며줄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노멀이라는 단어도 괜찮고 여기 어법 주어가 카메라니까 record s 붙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unfold 전개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냉담한 관찰자의 냉담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사건을 봐야 되죠. impersonal이란 단어는 냉담한 객관적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눈에 안 띄게 움직여야 돼. 관심을 안 둬야 되니까 이게 바로 객관적인 관찰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법과 어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봅시다. Even the most respectable, 훌륭한이라는 뜻이죠. Respective는 개별의, 각각의. 그 다음에 respectable은 그지 존경하는. 여기서는 훌륭한이라는 뜻으로 쓰여야 되니까 respectable이 맞고요. 모든 음악 단체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단체인 뭐야? 동격이죠. 교향악단은 여기까지 다 주어. 이 교향악단은 carries inside its DNA, DNA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목적어 the legacy of the hunt. 헌트가 원래 빈칸으로 나왔어. 사냥의 유산을 가지고 있대.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작곡하는 작곡가들 몸 안에 DNA 안에 사냥의 그런 DNA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는요, 악기들은 어디에 있니?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to 올라갈 수 있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 어디까지요? Primitive origin. 원시적인 기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Their earliest forms. 그들의 뭐야? 그지 초기에 어떤 형태는 여기서 their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오케스트라잖아.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의 earliest form이니까 초기 형태는요.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요? Either A or B 이렇게. Either from the animal, 동물로부터 왔거나 horn, hide, gut, bone 이렇게. 아니면 weapons, 뭐로 왔다는 거야? 그치, 무기로 왔죠. 이 무기는요, PP 형태 앞에 있는 weapon 끔을 준다. 사용된.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까지요. 이 동물을 진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막대나 활 같은 그런 무기로부터 뭐가 온 거야. 그치? 이러한 악기들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As are we wrong to hear this history in the musical itself? 음악 그 자체에서 이러한 역사를 듣는다면 우리가 틀린 것일까? 그러면서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formidable은 강력한 이란 뜻이지. 이런 강력한 공격성 그리고 awe-inspiring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assertiveness, 당당함. 뭐에 이러한 기념비적인 심포니, 교향곡들의
뭔가 이런 당당한 몸, 그런 웅장함, 공격성.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들려진다는 거야. 이러한 역사가 그 음악 안에서 들려지는 게 우리가 이상한 걸까?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틀린 걸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와 있죠. That remain. 남아있네. Core repertory니까 핵심 영주곡으로.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 이 세계의 아주 주요한 교향악당의 핵심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이 교향곡들의 기념비적인 교향곡들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함, 공격성 이런 게 들린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들리는 거, 그래서 이러한 원시기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 이게 이상한 걸까? 필자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그 오케스트라 곡 안에 우리의 무슨, 그렇지, 사냥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 나오면서 listening to Beethoven, Brahms, Bruckner 이런 베를리오즈, 차이콥스키, 쇼스타코프스키 and other great composer의 음악을 들으면서 I can easily summon up 하면은 떠올리다. 쉽게 떠올리죠. 머리 떠올려요. 이미지요. Of bands of men. 무리의 사람들이야. 사람들의 한 무리. 근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무리야? Starting 해서 현재 분사 앞에 있는 이 무리 꾸며주죠. Starting to chase animal.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뭐 하면서 다시 한번 분사구문 나옵니다. 소리를 내면서 어떤 소리야? As a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지배의 상징으로 어떤 지배의 상징이자 원천인 소리를 내면서 이 콤마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바로 표현이라는 거죠. will, 의지의 표현이야. to predatory power 하니까 이 포식자의 의지의 힘을 보여주면서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그 다음에 당당함 이러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 안에 우리는 무엇이 공격적 힘에 대한 의지, 지배의 상징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문단이 딱 세 개라서 순서별 나오면 딱 좋을 것 같고 빈칸 나오면 primitive origin 정도 빈칸으로 나와도 될 것 같고 어법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가볼까? employed 앞에 있는 PP 형태 꾸며주는 거고요. 그다음 remain 선행사 심포니니까 복수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using 얘도 분사구문 얘도 현재 분사 얘도 분사구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어법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도 봅시다. Our brains 우리 뇌는요 have evolved 진화해왔대. To remember 뭐 하도록 Remember unexpected event 하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를 해왔죠. 왜냐하면 basic survival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은 depend on 뭐에 달려있어? 생존이 ability 능력에 달려있는데 뭐 하는 능력이야? perceive cause and predict effect 원인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또 결과를 예측 그러니까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꼭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야?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unexpected event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를 해야 돼. 만약에 우리 뇌가 predict one event 아 지금은 이거를 경험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른 거를 경험을 했대. 예측이 틀렸죠? 그럼 그거는 뭐야? unusualness야. 특이함. 예측이 틀렸으니까 그 특이함은 will be especially interesting 어때? 특이함은
그렇지. 재미있을 거야. 흥미로울 거야. 흥미를 유발하니까 ing.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will be encoded. 입력이 될 거야. 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여 재밌는 거라서 뇌가 흥미를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입력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neurologist, 신경학자이자 클래스룸 티처인 이 사람은요, has claimed that DDR을 주장했대. 얘도 명사절 접속사 뭐를 주장했어? Surprise야, 놀라움. Unusualness하고 연결시켜야죠. 놀라움은 in the classroom. 이게 주어.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야.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방식이야? teaching with brain. 뭔가 머리 가지고. 그렇지. 뭔가 뇌를 가지고. 뇌 자극이다. 뇌 자극을 염두에 두고. 뭔가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놀라움이래. 뇌를 자극하려면 놀라움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만약에 학생들이 노출이 되잖아. 새로운 경험에. 뭘 통해서야? demonstration. 실제로 보여주는 것. 이걸 우리는 실연이라고 하거든. 실연을 통해서 혹은 connect through. 뭘 통해서야? the unexpected enthusiasm of their teachers or peers. 예상치 못한 열이. 열정. 누구의? 교사나 또래 친구의 예상치 못한 열정 혹은 실제로 보여지는 것을 통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잖아. 여기까지 이 구절. 그러면 they will be much more likely to. 뭔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정보와. 어떠한 정보야? 그렇지. 뒤따르는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교실 수업을 하는데 누군가 뭔가를 보여줘. 근데 새로워. 처음 보는 거야. 혹은 예상치 못한 열의를 학생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한테 봤어. 그러면은 그 뒤에 따르는 정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학습 내용일 거 아니야. 그 내용과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크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has written that, 데디아를 또 썼네. 뭐를 기술했냐? encouraging 주어. 동명사 주어다. 뭐를?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동명사 주어죠. 뭔가 능동적인 발견이야. 교실에서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allows. 오형식이죠. 학생들을 to interact with. 뭐 하게? 그렇지.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하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 moving, 옮겨지죠. 그러한 정보가 어디로 옮겨져? 넘어서서, beyond working memory. 일상적인 기억 작동을 넘어서서, 결국 뭐 됩니까? to be processed, 수동이죠. 왜냐면, 정보는 뭐 하는 거니까? 처리되는 거니까, 투부 정사의 수동으로 되죠.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요. 그리고 이 전두엽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하죠. 이 전두엽은 is devoted to 전담하거든. 고도의 인지 기능을 전담하는 이러한 전두엽. 그러한 전두엽에서 처리되도록 한대. 거기를 넘어서서 또 처리되도록 한대. 오케이? 그래서 preference for novelty야. 뭐를 선호하는 거야? 이러한 참신함, 새로움에 대한 선호는요. set us. 준비시켜. a full learning. 뭐를요? set us up. full learning. 학습을 준비시키죠. 뭐 함으로써? directing, attention. 주의를 이끌고 자극을 뭐 하면서? 제공하고 누구에게요? 뭐 하는 자극이야? To developing. To는 전치사 to라서 ing 나와야죠. 지각체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자극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ing 계속 병렬입니다.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Feeding 하면은 먹이는 거잖아. 여기는 충족시키다.
그치? 무엇을요?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 행동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를 배움에 적응을 시키고 우리를 배움에 준비를 시킵니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처음에 unexpected event부터 이 부분은 빈칸으로 가도 될것 같고. 그쵸? 이 부분 빈칸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usualness. 얘는 빈칸 뭐 괜찮고 아니면 어휘로 나올 수도 있고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한다서 prize, unusualness, unexpected 같은 말이죠. 자극을 주는 거야. 네. So, unexpected enthusiasm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뒤따르는 정보와 연결이 잘 되는 거고요. 능동적인 어떤 디스커버리 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인터랙트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를 넘어서는 거죠. 일상적인 기억 작동을 넘어서서 to be processed 처리되는 거죠. 전두엽에서. 전두엽은 뭐를 전담하고 있다? 고도의 인지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선호는요, 우리 학습을 준비시키죠. 이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휘로 괜찮을 것 같고, 어법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빈칸으로 가면 맨 위에 빈칸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use surprise to get your student attention. 그래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뭘 사용하라? 놀라움을 사용해라. 33번 봅시다. 심리학 연구죠. 심리학 연구는요, has shown that 대자를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 사람들이요. 대자를 주어 자연스럽게 divide up cognitive labor 해서 인지 노동을 자연스럽게 나는데. Open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지 노동을 자연스럽게 나눈대. 인지 노동을 나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실 여기가 빈칸이었거든. 모르겠죠? 바로 예시 들어가자. Imagine that. 상상해 봅시다. 대디아를. 명사주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어 있을 것 같고. You'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대. 물론 너는 great cook. 여기서 cook은 요리사야. 그러니까 훌륭한 요리사지만. But your friend is the wine expert. 너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야. 거의 아마추어 소믈리에 정도야. 아마추어 소믈리에라고 할수 있을 만큼 와인 전문가야. A neighbor dropped by. 근데 이웃이 들렀어. 그래서 start 말하기 시작하시네. You both 너 당신 두 사람에게 뭐에 관해서 더 terrific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러니까 terrible하고 terrific하고 구별해서 하면은 얘는 안 좋은 거고 얘는 좋은 거야. terrible은 끔찍한이란 뜻이잖아. 그렇죠? terrific은 아주 좋은 기막히게 좋은 훌륭한이란 뜻이지. 아주 훌륭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사파는요, being sold, 그죠? 수동이죠. 현재 분사 수동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팔려지는 거죠. 어디에서? liquor store에서 팔려지는 그러한 와인, just down the street. 그런데 there are many new wines, so there is a lot to remember. 와인이 많잖아, 그치? 새로운 와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기억해야 할 것도 많아, 그치?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얼마나 열심히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데리고 오고 주어동사 형태죠. 얼마나 열심히 너는 try to remember, 기억하려고 할까? 무엇을, what을, what자를 불완전한 문장 이끌고 온다.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쓰인 목적어 없잖아. 네이버가 말했던 것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까. 근데 뭐에 관해서 말했어? About which? 여기는 의문 형용사로 아 뒤에는 why을 꾸며준다. 그럴 때 이 which는 어떤으로 해석해? 어떠한 와인을 사야만 하는지. 의문 형용사가 뒤에는 와인을 꾸며주면서 어떤 와인을 사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네이버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기억하려고 할까? Why bother? 왜 그러할까? 성가시게 뭐하러 그러겠는가? 이 말이야. Why bother? 성가시게 뭐하러 그러겠어?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그 정보는 더 잘 기억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BPP니까 기억되다. 수동으로 쓰여야 돼. 그 정보는 기억될 거야. 누구에게? 그렇지, 친구인 와인 전문가가 훨씬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거죠. 네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훨씬 더 와인에 대해서 잘 기억할 건데 굳이 왜 성가시게 그 모든 와인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이거죠. If your friend wasn't around, 만약에 친구가 주변이 없어, 그러면 너는 그렇지 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it 가져와 진주어 투부 정사. It would be good to know. 아는 것은 좋아. 좋을 거야. 무엇을 아는 거야? What a good wine would be. 비동사의 보호 없죠. 불완전한 문장으로 가야 되고. 좋은 와인이 무엇이 될까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렇죠? But, 그러나, your friend, 너 친구가 와인 전문가잖아. 그럼 얘가 likely to remember, 기억하기 훨씬 쉽죠. 정보를 모아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와인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훨씬 잘할 거야.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다시 보자. 우리가 인지노동을 나눈다라는 말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필요하지 않은 혹은 내가 조금 덜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은 뭐하려고 한다? 지식은 그치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와인은 전문적인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 그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하나의 뭐야? 노동이라는 거지. 근데 내 친구의 와인 전문가 있잖아.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 맡기지 굳이 내가 그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순서별 한번 해보자. Your 그 다음에 how hard, after all,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순서 배열 괜찮을 것 같고 어휘로 가면은요 divide, 나눈다라는 거죠. 나누죠. 그 다음에 terrific, 아주 좋은 와인을 뭐했지? 그렇지,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셨죠. retained, 기억되는 거고 열심히 하겠죠, 친구 없으면은. 근데 친구가 더 잘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법으로 나올 만한 것도 많죠. How, which, what, being sold, 이렇게 어법, 네.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봅시다. Even companies, 주어야, that sell physical product to make profit. 이윤을 내기 위해서 physical product니까 진짜 물적 제품이야. 우리가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물적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들, 기업들은 are 동사. Are forced 뭐합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못마다죠. 보통 be forced 두부정사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못마하게 되다.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돼? 누구에 의해서? Bold and investor, 이사회와 투자자 때문에 나오지. Be forced to 부정사. To reconsider, 재고하게 된대. 다시 생각한다는 거야. 그들의 underlying motive, 뭔가 기저에 깔려있는
그러한 동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to 부정사 나왔다. to 부정사, to 부정사 병렬이야. to collect as much as data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대. 누구한테? 컨슈머에게. 아, 이 그 물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동기를 다시 재고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왜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윤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해? 많은 데이터 수집한다는 거죠. 고객으로부터. Supermarket no longer make all their money. 슈퍼마켓에서 더 이상 자신의 모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면서? Selling their produce or manufactured goods. Produce가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로 해석해야 돼. 그리고 manufactured goods 하면은 그지 제조된 물품이죠. 슈퍼마켓은 자신이 농산물 직접 만들고 그리고 제조된 물품을 판매해서 모든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They give you, 당신에게 주는 거야. 그죠? 뭐를 주는 거야? 그렇지, 로열티. 그러니까 단순히 농산물과 물품을 판매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고 로열티를 주는 거죠. 그쵸? 고객 우대 카드 정도로 본대. 포인트 적립 카드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온다. 그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they track your purchasing behavior. 그들은 당신의 구매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track,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카드를 만들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포인트 카드를 적립해서 또 오라고 하는 이유보다는 구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치, 추적하려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뭐가 관심 있고 뭐를 자주 사고, 그럼 그런 물품들을 계속 더 추가해서 갖다 놓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슈퍼마켓을 팔구나. 누구한테 팔아? 이러한 purchasing behavior를 마케팅 어널리틱 컴퍼니한테 팔구나. 마케팅 분석 기업에 판대. 그러면 마케팅 어널리틱 컴퍼니는 perform Machine Learning Producer. 뭐하니? 그렇지, 기계학습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계학습 절차가 슬라이싱, 잘게 이 데이터를 막 쪼개는 거지. 새로운 방식으로 잘게 막 쪼개. 그리고 나서 동사 1번, 동사 2번 다시 팔아. Behavior Data Back. 이 행동 정보를 누구에게? Back to product manufacturers as marketing insight. 다시 회사에 파는 거구나. 제조 기업에 마케팅 정보로 팔아. 그럼 다시 보자. 과정을 다시 생각해봐. 포인트 카드 만들어서 구매 패턴 분석하는 그 데이터를 첫 번째 누가? 그렇지, 마케팅 분석 기업으로 팔아. 마케팅 분석 기업을 그 데이터를 막 쪼개고 분석하고 막 요리조리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다시 회사, 어떤 제조회사에 갖다 팔아. 그러면 그 회사는 그걸 가지고 마케팅 정보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when data and machine learning, 이러한 기술로, 컴퓨터 기술로 알아낸 그러한 정보들이죠. 이것이 become currency of value, 가치를 지닌 통화화폐가 되는 거죠. 캐피탈리즘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자연스러운 경향은요, is to maximize, 최대화하는 거야. 능력이야. 무슨 능력? To conduct surveillance, 관찰하는 능력. 자신의 고객을 관찰하는 능력. 왜냐하면 the customers are themselves. 커스터머는 그 자체가 뭐다? 그렇지, 가치 창출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 빈칸이었어. 가치 창출 장치가 뭐냐? 어차피 그 구매자의 행동 패턴이 다시 한번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는 모아지면 뭐가 된다? 중요한 가치. 특히나 마케팅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화폐로서의 그 화폐와 같은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금액에 관한 모든 정보가 가치를 지닌 통화화폐가 되어있다. 여기서 여기로, 그다음 여기서 다시 여기로.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빈칸으로 가면은 어디가 괜찮냐면 여기 괜찮겠죠. Currency of value 이 부분을 빈칸으로 가면은 가장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소비자 관찰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여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순서 끊고 이 문장은 문장 삽입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